이렇게 같이 스톤 붙이는 방법. 우리 스톤 잘 붙이고 싶잖아요, 그쵸? 스톤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볼 건데, 요 스톤 붙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글루로 붙이는 방법. 자, 글루로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아크릴로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젤로 붙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글루로 붙이는 방법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수정이 안 되죠. 우리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얘는 우리 스톤의 뒷면을 녹여주죠. 녹여서 붙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스톤 이렇게 보면 투명한 거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은박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박이랑 요 투명한 스톤이랑 사실은 따로따로 이 나이를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톤 떨어지면 밑바닥은 은박이 있는데 위에 투명이 통하고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은박만 남아 있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크릴로 하든 젤로 하든 이것보다 사실 글루 같은 경우는 이 밑바닥의 표면에 있는 이 은박 같은 아이를 녹여서 눌러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루를 사용을 많이 하고 여기다가 젤 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 놓으신 분들 보면 여기 공기방울 뽕뽕뽕뽕 생기면서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글루로만은 붙이기는 또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아크릴로 붙인다고 하면 아크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밑바닥에 이제 이렇게 아크릴로만 붙이게 되면은 사실은 얘는 잡아주는 힘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시술을 내 손에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 시술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술을 할때 사실은 이 아크릴로만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이렇게 감싼 부분은 단단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만 시술을 해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랑 아크릴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또 되게 많이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젤까지 같이 해줬을 때더이 얘네들은 광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광이 안 나니까 젤로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 그래서 글루랑 젤이랑은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사실 글루에 있는 젤이랑 같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 둘이랑 쓰고 젤로 탑을 마무리를 해준다든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도 붙여지도록 하고 싶고, 그러고 이제 또좀 간단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같이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 베이스 젤로 나온 필수 굿이에요. 근데 필수 굿을 다들 물어볼 때 이거 붙이면 스톤 오래 가요? 이거 붙이면 이걸로 하면 편하게 할수 있어요? 진짜 오래 가요? 이렇게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떤 원리 때문에 필수 굿이 오래 가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필수 굿이 왜 오래 가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다른 젤 말고 필수 굿이 좀더 오래 가는지, 얘가 왜, 얘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저번에 시간에 베이스 젤 해가지고, 베이스 젤 가지고 해서 필수 굿으로만 한 거랑, 그 다음에 우리 베이직 실로 오버레이 해가지고 한 거랑 얘를 둘다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우리 팁을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얘는 완전 고무같이 늘어났었잖아요, 고무처럼. 근데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톡 하고 부러졌죠. 그래서 베이직 실이 들어간 아이들은 좀 단단한, 우리 베이직 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하드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톡 하고 부러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아이지만 필수 굿이 가지고 있는 강점상
고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스톤을 잘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스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스톤을 붙일 때 이런 평면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V컷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평면으로 된 아이는 여기에 필소굿을 이렇게 발라주죠. 그리고 얘가 약간 여기 스톤 위에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스톤 위에 약간 올라타서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정말 고객님들이 진짜 오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쓱 바르기만 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르기만 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쏭 하고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갈고리 모양 같이 이렇게 딱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뿔룩하게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뿔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뿔룩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스톤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는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갈고리는 딱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상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소굿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손톱 표면에 스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손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텐션 있게 움직여도 이게 이제 요 탄성을 따라가니까 이 옆에 이렇게 필소굿으로 만들어준 아이들이 같이 따라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젤들처럼 이렇게 딱딱딱하게 얘를 그냥 이렇게만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고정을 시켰지만 요 손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뽕 하고 빠지거든요. 같이 놀지를 못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손톱 표면에 있는 걸 따라 이 스톤이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얘가 움직여도 같이 따라다녀 주니까 얘가 자기가 통 하고 빠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바운스 바운스 뭔지 아시죠? 우리 그 파도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핑을 타던지 아니면 퐁퐁을 타더라도 퐁퐁 애기 엄마들이 많으시니까 퐁퐁 하면은 애들 막 퐁퐁 탈 때 어떻게 하나요? 같이 바운스 바운스 해야 되죠. 같이 움직여 줘야 되죠. 그래야지 더 퐁퐁퐁퐁 뛰어 오를 수 있죠. 그것처럼 얘도 밑에 손톱에 굴곡에 따라 그리고 손톱이 물에 적셔지거나 해서 그 굴곡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텐션을 같이 얘가 따라 다녀주기 때문에 필소굿이 훨씬 더 고정력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소굿 자체에 또 쫀쫀하게 이렇게 우리가 브러쉬질을 할 때도 여러 번 정말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한 번 찍 발라놓고 이렇게 묽은 젤처럼 바르는 게 아니라 밀착해서 발라주잖아요. 그 밀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밀착해서 발라주도록 해야지 얘가 유지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V컷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시고 여기 평스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오래 갈 수 있다. 근데 젤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요 하시는 문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동영상 찍어서 한번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바르기만 해요. 그냥 스톤이 있으면 그냥 쓱쓱쓱쓱쓱쓱쓱쓱 이렇게 바르고 끝. 그게 아니라 좀 더 밀착해서 브러쉬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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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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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서 옆에 이렇게 채우고 요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손톱 모양을 요렇게 봤을 때 손톱의 구조상 조금 큰 아이들 여기 요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요쪽 옆으로 사이드월 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시작이 되죠. 커브.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커브를 돌아가기 직전에 우리가 좀 큰 아이들을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잔잔한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우리 하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중간 부분에 커브를 돌아가기 직전에 좀 큰 스톤 요렇게 큰 아이들을 요렇게 스톤을 여기에 잡아줘서 만들어 주시는 게 구도상 예쁘고 손톱도
뚱뚱해 보이지 않는 거죠. 필수고 타고 탑을 해주셔야 돼요. 필수고 타고 탑은 해주셔야 돼요. 탑은 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구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손톱이 옆으로 뚱뚱해 보이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하신다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빽빽하게 다 붙이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비축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톤을 붙일 때 바닥에 좀 이렇게 은색 반짝이를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여기에 좀 많이 반짝일 수 있는 우리 올럽 같은 글리터 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닥에 깔아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스톤을 올려섰을 때 훨씬 더 예쁠 거예요. 그래서 스톤을 빽빽하게 붙인다라는 생각보다는 바닥에 올럽이나 우리 글리터 젤 있잖아요. 그런 젤들을 좀 사용을 해서 밑바닥이 좀 더 반짝이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스톤을 올리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이아미에서 엄청 친절하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나와 있죠.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로 요 하나로 손톱 한 네다섯 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아롱이 다롱이 시리즈 요렇게 있고요. 얘는 약간 푸른빛이 파란빛이랑 핑크빛이 많이 나는 아이.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붉은빛이 약간 나면서 노란빛이 같이 나는 스톤도 같이 있어요. 자, 요런 애도 있고요. 얘는 이름이 블링이에요. 블링이라는 아이.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체리빛 나는 아이. 얘가 체리콕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붉은빛 아이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이랑 파랑색이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얘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하얀면서 노라면서 푸른빛이 나는 아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다 보이지가 않는데 요런 애들이 또 되게 예쁘죠. 여름에 해놓으면 또 엄청 예쁘고 얘는 골드 아이.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 아이. 골드 색깔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골드도 되게 세련된 골드예요. 노란 골드 아니고 약간 브라운 골드 같은 아이.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약간 매트한 핑크가 같이 섞여있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로 같이 붙여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파츠가 있잖아요. 요 파츠랑 같이 붙이게 되면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우리 샵에서 하실 때는 좀 껌을 이용해 가지고 좀 붙여 넣으시면 좋아요. 스톤을 이렇게 좀 이렇게 DP를 하실 때 얘를 가지고 다 붙이시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는 뭐 작은 스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그냥 쓰시면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여기 베이스를 이렇게 반짝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스톤을 껌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떼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가격은 DM으로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DM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발라볼까요? 자, 저희 인터스텔라 실버
를 이용해 가지고 베이스를 발라 볼게요. 밑에 바닥에다가 인터스텔라 실버를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저희 올러 파우더 있죠? 올러 파우더 은색. 그거 까셔도 예뻐요. 이렇게 은색을 한번 도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은색을 한번 발랐거든요. 한번더 바를게요. 얇게 바르셔야 돼요. 위에 이제 스톤이 올라갈 거니까 너무 두꺼우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얇게 한번 더. 이렇게 완전히 채워진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사이사이에 조금 더 빽빽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올럿 통제를 요럴 때좀 사용을 해주면 좋죠. 저 되게 이거 정말 많이 잘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 5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폴링인유 보시면 저희 여기 네모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아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요런 거 이런 거 같이 넣어주면은 진짜 완전 그 스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진짜 스톤을 빽빽하게 하지 않으셔도 예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올럽에다가 요렇게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요렇게 놓으셔가지고 많이 얘랑 탕탕탕탕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브러쉬로 최대한 많이 복제시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글리터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눈이 멀 듯한 이런 반짝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스펀지로 이용해가지고 스펀지로 얘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젤은 살짝 들어가고 글리터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납작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젤도 흡수를 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젤이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젤을 흡수를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옆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스펀지를 지금 좀큰걸 쓰고 있지만 손에 하실 때는 어차피 작은 거잘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완전 납작한 아이가 돼요. 완전 납작한 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글리터 이렇게 없는 부분에만 이렇게 좀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런 글리터가 이렇게 되게 빡빡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스톤을 내가 붙인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시술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한번 구워주고 필소굿을 바닥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큐어를 해주고요. 브러쉬 끝에 귀여운 티? 아, 브러쉬 끝에 만드는 거. 그거는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있는데 그냥 못 쓰는 젤 갖다 바르면 돼요. 진짜 별거 없어요. 자, 여기다가 탑을 하고 나서 우리 스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DP용으로 할 거. 자, 제가 DP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스톤으로 이렇게 투명한 아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투명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딱,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 밑에 베이스 바르고 밑에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색깔이 비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스톤을 내가 DP용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좀 껌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시면 되게 좋겠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 저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숟가락 같이 해놓는 거 아시죠? 그 팁대 그런 데다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밑에 색깔이 비쳐서 올라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손님은 항상 다 몰라요. 왜냐면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톤을 내가 원하는 거를 쭉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시술할 때 쓰실 수 있다는 거. 이쪽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쪽에도 이렇게 스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엄청나게 만들어 놨죠? 요런 거를 이제 손님 손에, 요런 거는 요 덩어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딱 올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예전에 우리 요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요것도 색깔 밑에다가 이렇게 없애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려 보는 거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샵에서 DP 하시면 너무 좋다는 거. 저는 스톤을 항상 저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밖에 잘 안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하고 이제 필수 구슬 한번 붙여 볼게요. 요거를 안 붙이는 거는 우리가 껌으로 붙이면 되는데, 지금 필수 구슬 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진짜 시술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도 요철이 별로 안 느껴져요, 진짜. 왜냐면 젤을 살짝 흡수를 다 시켰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을 좀 너무 흐를 만큼 흥건한 건 아니지만, 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약간 양이 폭신하게 느껴질 정도로는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항상 셀럽 주얼리를 항상 넣고 우리가 스톤을 붙여드리거든요. 자, 셀럽 주얼리를 넣고 얘랑 조금 어울리는 아이가, 얘도 좀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얘도 좀 예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만 사용해서 해도 되고. 얘로 한번 픽해볼게요. 조금 색깔이 다양한 아이, 아롱이 다롱이, 인기 제일 많은 아이죠? 아롱이 다롱이로 얘를 싹 이렇게 펼쳐놓고, 자, 얘를 가운데다가 놓고 해도 되고, 약간 사이드 위에다가 놓고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놔두고, 커브가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커브 따라서 얘를 약간 요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맞도록. 그러면 커브 맞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우리 요런 거 있죠? 얘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붙여 올릴 거예요. 약간 움직, 큰 거부터 먼저 구도를 잡아볼게요. 대각선으로 살짝 만들어주고, 큰 거 이제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징그러워지니까 큰 거 더 이상 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가 약간 빨간 애랑 하늘색이랑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걔네들이 섞여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붙이실 때, 좀 얘네들을 보고 좀 올려주세요. 색깔이 서로서로 좀 섞일 수 있도록. 작은 애들이 많을수록 더 예쁜데, 너무 또 작은 애들만 있으면 또 징그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스톤은 좀 많이 붙여봐야지 조금 빠르게 붙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붙일 때 내가 속도 있게 못 붙이겠다 하시면, 하나씩 필수고 발라가면서 하셔도 돼요. 굳이 저처럼 한 번에 다 바르고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자, 지금 저 약간 띄엄띄엄 붙이잖아요, 그죠?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도 바닥이 너무 지금 화려해서 그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바닥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톤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편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각이랑 위에 있는 각이 같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따닥따닥 붙이시는 분도 있어요. 손님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는 하니까. 근데 너무 큰 고정관념은 가지지 말자는 거죠. 요 아이가 좀 빛이 날수 있도록 중간에 커브 있는 데는 너무 뚱뚱한 걸안 붙이는 걸로. 자, 요렇게 하고 한번 큐어해 볼게요. 핀큐어로 하셔도 되고요, 그죠? 핀큐어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여기 보시면 스톤이랑 반짝이랑 같이 바닥에 있는 거랑 같이 보이죠? 자,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옆에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이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옆에 약간의 오버레이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바닥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러고 우리 0.5 브러쉬 이걸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죠. 1번 브러쉬보다는. 그래서 얘로 이제 옆에 사이드 살짝 쌓아가면서 스톤에 많이 닿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브러쉬질을 꼼꼼하게 진짜 해주세요. 이렇게 딱 스톤에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이 집에 가서 걸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약간 이렇게 잡는 듯하게 바른다 했죠? 잡는 듯하게. 자, 그냥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약간 이렇게 발라줘서 만들어주는 거. 지금 올라왔죠? 이 정도면. 자, 여기 이렇게 양을 가운데에 두고 옆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서 필속옷으로 하니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잘안 떨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면서 발라주시면 되게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스톤의 가장자리 살짝만 묻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스톤이 좀잘 고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정도에서 큐어 해주시고요. 브러쉬로 살살살살 만져보세요. 그러면 채워진 데랑 안 채워진 데랑 주민, 이렇게. 제가 요즘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못 찍은 거예요.
라방이 한번 같이 되던데, 같이 그게 방송이 되던데, 이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 올렸더니, 원장님들이 왜안 찍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랑 같이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답답하죠, 지금? 볼 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스톤 위로 약간 올라가도록. 요렇게. 핑크가 겁나더러. 죄송합니다. 슝. 자, 이렇게 핑크어로 큐어해주고. 그런 다음에 탑하면 돼요. 자, 탑을. 잠시만요. 옆에 이렇게 바를 때는 좀더 꼼꼼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가 멀리 있어가지고 다잘 보이지는 않아서 꼼꼼하게 아까 전에 제가 그림 그린 대로 하시면 돼요. 탑젤은 항상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저희 탑젤 좋죠. 탑젤 여기다 옆에다가 부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탑젤할 때는 중간중간에 큐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탑젤은 중간중간 큐어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지금 탑젤이에요. 탑젤을. 만약에 제가 어디에 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미경화를, 그러니까 필수 구슬 하시고요. 미경화를 닦으세요. 그런 다음 탑을 발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바른 데 바른 데가 되게 잘 보여요. 자, 오늘은 초보자 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붙이는 방법을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내가 보면서 이렇게 양이 너무 많이 있지는 않게 해가지고. 나 어디 가니, 오늘? 자, 어디 가노?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여기서 안 움직일게요. 지금 핸드폰이 콧구멍에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줍니다. 탑젤은 그냥 얹히듯이 발라도 돼요. 묽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싹 스미죠. 큐티클 라인 있는데 요런 데를 잘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들이 이렇게 안 걸리니까. 그죠? 제 그 핑큐어가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전안 닦을 거예요. 왠줄 아세요?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더라고요. 아이고, 손님 많이 하나 보다. 이래요. 아, 네? 이러니까.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젤이 묻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랐죠? 자, 그런 다음에 스톤 한번 전체 큐어. 큐빅 스완은 파츠고요. 아롱이 다롱이에요. 근데 아롱이 다롱이만
아롱이 다롱이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거랑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스톤 종류는 되게 많아가지고 더러운 거 싫어하시는 원장님들은 제가 이해가 안갈 거예요. 오이구야, 묵직하다. 자, 이렇게 붙이면 짠.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이고. 자, 스톤이 좀, 우리 지금 화면에 봤을 때는 좀 빛이 덜 나는 것 같은데, 직접 보면 이게 완전 광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파츠랑 같이 붙였을 때좀더 예쁘다는 거. 그래서 같이 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발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 띄엄띄엄 붙여 보이잖아요, 지금 화면은. 근데 직접 봐야 되는데, 아, 정말 이 어떡하면 좋아, 정말. 그래서 바닥에다가 샤이니지를 좀잘 깔아주시는 게또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그래서 잘 따라 해보시고요. 조금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으니까 다음엔 또 응용편으로 같이 만나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